제과십니다. 오늘은 딴게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말대기 패치가 되면서 좀 쓸만한지. 물속도 난전인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수령에다가 이제 땅말댁 넣고 여기에다가 에탄 넣고 동속 증가로 바꾸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어디 갔냐? 네, 태엽이 넣어주고 여기 있으면 좀 버틸려나? 맨날 물비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회복을 가려고 하는데 공속을 한번 가보죠. 만화 좀 많이 빨리 수급해서 방어용보다는 치명타 확률로 해서 어떻게? 아, 이걸 땅 태엽을 회복을 해주려는 애지. 일단 아래쪽에 날덱 쓰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딜하는지 모르겠네요. 땅말덱이 이게 사용됐으면 키울만 하다잉.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다. 와, 버프 엄청 먹었는데. 안 되겠다. 저건 써야겠다. 자, 일단은 수영이가 82만이고요. 자, 일단 말대기 갑니다. 오, 이거 53만이네. 강화하고 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끼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똥인데도 불구하고 53만이라면.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마그나스보단 딜이 나아요. 마그나스는 거의 한 50만 정도라 많이 안 좋은데. 일단 수용이는 40이에요. 57만이네요. 계속 빠지니까. 57만이고, 얘는 좀 치명타 확률 적어 버프 생기나 할게요. 됐다. 6타겟 맞추긴 쉽고 56만 들어갔네. 일단은 뭐 물마그보단 지금 나은 상황이에요. 물마그 공버프를 받는 것보다도 얘가 나은 편이긴 해요. 자, 잠깐만. 62만 티업이 위에 때려 주려니? 6만 때립니다. 근데 6타겟은 잘 맞추네요. 67만 6만이면 좀 걸리는데, 회복은 설마 가야겠고요. 위험하니까. 수영이 죽을 뻔했죠? 태엽이 너 뭐하냐, 지금. 자? 태엽이 자네요. 태엽이 회복 좀 해줘야겠는데, 쟤는 왜 지금 때리고 나지? 그래도 830만 들어가네. 차라리 빗비를 하나 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수영의 문제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야, 땅캡을 회복을 안 하네. 일단 회복 한번 해주고. 어우씨, 5타겟 맞춘 게 딜이 반 도망가네. 지금 이게, 얘가 이제, 미니처럼 6명 이상 지정되면 치명타에 100% 준 건데, 와, 저거 안 되니 그냥 바로 딜이 확 감되네요. 야, 태엽이 좀 써라. 자, 마음 폭상하죠. 수령이 좀 날려주고. 수령이 괜히 갔으면 안 되네. 일단 회복해주고요. 위험하니까. 땅에다 진짜 잡았네. 바로 때려주고, 6타게 32만. 생각보다 땅태엽 나쁘지 않을, 아, 땅태엽도 좋고, 네. 생각보다, 예, 네, 땅말대기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거 태엽이 회복해줘야 되는데 미치겠네, 저거. 태엽이 가운데에 있으면 저기 체력이 저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좀 문제죠, 이거. 자, 그래주고, 회복해주고. 와, 저기, 땅 티엄만 빼고 다 회복하네, 저거. 근데 저게 문제예요. AI가 똥이어가지고. 왼쪽 아래를 회복을 안 해요. 그 왼쪽 아래를 좀, 단단한 애를 넣어야겠어요. 자, 태엽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92만 넣고요. 자, 말덱은 48만 나왔네요.
다 아직 끝까지 땅탭을 회복을 안 하는데 지금 땅파드가 살려주고 있죠? 회복해주고요. 위험했으니까. 야, 이거 이번에 회복하면 그냥 죽는데. 소라도 올려라! 아우. 야, 내 저를 왜 살렸을까? 포옹이가 딜이 더 세긴 하네, 확실히. 위험은 일단 무조건 버틸 거예요. 무한 버티기 체력이어서 일단 회복부터 해야 된다. 땅메탈은 이제 무력 100% 좀 받아야겠고. 이제 회복하고. 아, 오타 계신 게 딜이 안 나오네, 이거. 이거 타격 맞추기 힘든데, 얘네. 자, 이제 마지막 딜 한 번씩 넣으면 끝나겠네요. 자, 수령이는 이제 최대한. 뭐야? 죽었어? 일단 물 마그너스 보란 나요. 예. 그냥 지금 이제 회복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죠? 예. 10만. 아, 1700만. 물레 같아도 2000만이 한계이긴 한데. 물 마그너스가, 예. 안고에서 파악을 하겠네.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땅 말 때 강화도 안 됐고, 강화도 할 수 있고, 거기다 지금 룬이 똥이란 말이에요. 땅 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인데 데미지가 지금 400만이란 거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못 썼기 때문에 한 450만 정도 걷다가 지속적으로 안 써주고 수령이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지금 룬이 완전 똥이거든요. 지금 봐봐요. 공격력 5700밖에 안 돼요. 치명타 확률 높였고, 뭐 치명타 피해도 낮고, 이거 룬만 제대로 끼면 공격력 만 가까이 나오거든요. 룬이 완전 똥이에요, 진짜. 룬이 지금 완전 낮고, 강화도 지금 안 했고, 뭐, 부가지로 붙은 것도 공격력 추가는 없네, 아예. 예, 첫 번째가 룬만 좀 있고. 이건 35강이긴 하지만, 일단 공격력 최소한 8000까지 나와요. 룬만 바꿔도. 8000 나오려나? 2400에서 플러스 된 거니까. 86. 36이잖아. 2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40% 챙겨주고, 지금 올라간 게 35에다가 다 합쳐야 기껏해야 70%인데, 여기서 40%가 증가한다 치면, 지금 증가의 절반 이상이 올라간다 치면, 그냥 3300에다가, 뭐, 1700이라고 치자. 1700이라고 치면은 대략 한 7500까지 오르네요. 7500까지 오르고 거기다가 강화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심지어 좀 많이 모아놨어요. 그럼 데미지 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지금 딜량에 딱 2배가 가능한다 쳐봐요. 600만이 가능한 건데, 땅 속성인데, 아니네, 800만이 가능한 거네. 땅말대가 쓸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 47만 딜 넣었죠. 47만 딜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100만 딜. 스킬 보자.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1호원 효과 제게. 이게 장점이 이거예요. 치명타 터지면 1호원 효과 다 제거돼요. 쾅! 하고. 무적인, 뭐. 무속성이 뭐가 증가지? 치명타 확률 감소, 치유량 감소, 저게 똥이구나. 일단 디버프로 건다는 건데. 치명타 피해 감소, 아군 버프 뭐야? 대상 이런 효과 모두 제거. 모든 아군 방어 크게 증가네. 방어 감소시키면은 이게 딜량이 방어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50회 들었고. 그 제 생각엔 딱 말덱이 이제 말덱, 왜냐면 이제 불속성이나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불말덱을 키울 거라면 이제 불속성 없는데 불말덱 키웠으면 딱 좋긴 했겠다.
근데 이제 와서 키우기에는 아쉬운 감이 많아요. 땅 속성을 키운 게 난데 땅 말도 키울만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땅 질려고 마땅히 없으니까요. 뭐 옥타는 뭐 오타가 8800인데 땅말덱은 충분히 되고 남죠. 얘가 기본 데미지가 2400이었네 얘도? 플러스 된거 보면 되죠? 빼면 되죠? 2300 얼마였는데 얘가 2400이 넘었으니까 9000을 일단 넘는다고 하고 많이 넘는다는 걸 모르겠다는데 이게 치명타 확률 증가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각이 나왔어요. 땅말덱 한번 키워볼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불말덱이 훨씬 나은데 기본 스탯이 달라요. 기본 스탯이 얘가 기본 공격력이 몇인지 보자. 뭐야 2100밖에 안 돼? 2144 2000. 와 이거 물 속성이 더 약하네. 공격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생명력이 좀 높구만. 물 속성이 근데 땅 속성의 생명이 제일 높은 건데 전투력도 물이 제일 낫겠네요. 뭐야 불하고 별 차이도 안 나잖아. 땅이 제일 좋네. 말덱은 땅이 최고네요. 이게 기본 전투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성장치입니다. 거의 성장치. 그러니까 성장통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방어력이 압도적으로 높고 생명력이 제일 낮은데 대신에 공격력이 중간이에요. 분석이 제일 센 거긴 한데 아주 티끌만한 차이기 때문에 네. 물 속성은 너무 낮네요. 물 말덱은 키울 필요가 없네. 물 말덱은 그냥 똥이네. 똥. 슈퍼똥. 물말덱 내가 있나? 물말덱은 진짜 필요가 없네요. 이제 있네. 스킬이 다르니? 회피 감소. 치명타 확률 기절이네. 야 얘가 1호운 효과 제거네. 얘만 1호운 효과네. 침묵시킨 것도 나쁘지 않지만 3000밖에 안되고 치명 회피는 필요 없죠. 적죠. 땅이 제일 낫네. 치명타 확률 감소 시키고 치유량 뭐 이거 뭐 던전에서 쓸 수 있으니까 고다의 탑도 쓸 수 있으니까 괜찮네요. 미니보다는 훨씬 딸리지만 미니 대용으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진짜 미니가 제일 좋은데 솔직히 드랩 2에다가 지정된 1당 위력 10% 증가에다가 최종 피해량 100% 증가 이러니까 얘는 진짜 짱이죠. 그렇다 스킬도 다 좋고 미니가 뜨면 좋겠네. 특히 빈미니만 하나 뜨면 빈미니만 하나 뜨면 얘도 한번 스탯 비교해보자. 전투력. 아 전투력이 그냥 때깔부터 다르네. 아 그럼 아까 말덱은 5성까지 밖에 안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공격력이 2100이었구나. 아마 더 증가할겁니다. 물미니 물미니가 제일 세네. 아 근데 공격력은 와 공격력 땅 속성이 공격력이 왜 높지? 땅 속성이 체력이 높은 게 아니라 빈미니가 공격력이 제일 세고 물미니가 제일 약하고 물미니도 약한 편인데 땅하고 빛이 세네요. 마지막으로 테티만 한번 볼게요. 테티가 왜 땅 속성이 센지. 1400 14만 14만 아 진짜 비테틴 똥이구나. 생명력 비례 회복인데 야 비테틴 10만밖에 안돼. 방어력이 높은 뭐하니. 방어력이 앞쪽으로 높게 했는데 회복력이 낮은 거니까 이건 이게 회복이 낮은 거잖아요. 회복 비례인데 얘는 공격력 비례고 공격력이다가 얘는 대상이고 얘는 자신의 최대 생명력. 야, 얘 키우긴 키워야 돼요. 땅테티는 이미 풀 시작했죠. 근데 전투력은 빛이 제일 세네. 생명력은 테티가 제일 불데티가 제일 높은데 얘는 어차피
공격력비리고. 공격력이 왜 생겨? 얘는 바울이 엄청 차이나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독자 3,000명 감사드려요. 뿅.